겨울 된장은 물을 약간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. 된장을 간될 만큼은 아니고 조금 넣어서 끓이면 무에 간이 배이면. 겨울 된장은 물을 약간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미리 넣어가지고 된장을 넣어가지고 무에 된장을 배웠을 때 하나씩 이렇게 무 건져 먹는 맛이 또 괜찮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조금 두껍게 썰어줬습니다. 그리고 뭐 김치 그 된장 먹고 이렇게 조금씩 남잖아요. 그런 것도 썰었습니다. 된장을 간댈 만큼은 아니고 조금 넣어서 끓이면 무에 간이 배이면 하나씩 집을 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거든요. 버섯도 젓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해요. 버섯을 우리 이렇게 안, 이렇게 굵게 안 하거든요. 그래서 무도 저렇게 하고. 버섯은 미리 넣어도 괜찮아요. 그래야 이렇게 우러나서 맛이 있거든요. 끓기 시작하면 반도 사실 왜 또 잠이 안 와가지고 하는 반면에 제가 두부는 좀 얇게 씁니다. 두부는 빨리 먹는 것 같아 사람들이. 그러니까 두꺼우면 막 굴러 너무 같이 굴러다녀서. 두부 넣을게요. 이래 놓고 끓여 놓고 냉장고 넣어놓고 음식 데워 먹으면 돼요.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맛있어요. 이게 충분히 간이 배니까. 된장 맛이 배니까.
진짜 맛있어요. 간이 쏙 빼들어가지고. 이제 비벼 먹어볼게요. 된장 쓰는데도 엄청 깊은 맛. 겨울 내내 이거만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.